수도권 인구 과밀화와 지역 소외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충청권에서는 충청권 메가시티로의 통합 논의가 있었지만 당초 포부와 달리 좀처럼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범충청포럼이 정책 세미나를 열고 충청권 행정통합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0년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처음 돌파한 이래 지역 균형 발전의 목소리가 계속 높아져왔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현황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인천의 총 인구는 2020년 기준 총 2,604만 명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지자체장이 충청권 메가시티 구성에 합의했지만 실질적인 통합까진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이해관계가 같은 건 하지만 대부분은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보다 좀 강한 게 뭐냐.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특별 지방자치제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이라든지 또는 관광이라든지 문화라 산업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광역 공사를 만드는 겁니다. 메가시티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협의체와 교통과 관광 등 특정 분야에서 통합이 진행된 특별자치단체, 행정과 정치 및 모든 분야에서 완전한 통합을 의미하는 행정통합 단계가 있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처럼 충청권도 특별자치단체로 나아가자는 제언이지만 특별자치단체에도 한계는 있었습니다. 부울경 광역자치단체장은 다 존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해관계가 일치해서 이런 기능은 우리가 내놓겠다. 또그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리가 얼마 정도 분담하겠다. 그 의견 일치가 되면은 뭐 돌아갈 겁니다. 작동을 할 겁니다. 그 제한된 영역에서나마. 근데 그세분 중에 한 분이 재선에 성공을 못 한다든지, 또 정당 소속이 다른 자치단체장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그 흐지부지 되거나. 특별자치단체 또한 통합 과정에서 각 시도의 민선 지자체장이 바뀌는 등 정치적 변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메가시티의 최종 목적지는 완전한 구속력을 갖는 행정통합이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행정통합입니다. 무척 어렵죠. 왜냐하면 광역단체 간에 서로 뭐 시도지사 한 명이 되니까 세 명은 없어져야 되는 거고 혹시 공무원도 줄지 않을까 뭐 등등. 지역의 주민들의 반대, 공무원의 반대, 정치인들의 반대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나마 수도권을 향할 수 있는 것은 행정통합으로 하나 뭉치는 거다. 단번에 행정통합까지 나아가긴 어려운 만큼 각 시도연구원을 먼저 통합하거나 공동연구를 늘려나가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이네개 시도의 이해관계는 계속 상충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통합까지 가는 구조에 있어서는 전략과 비전을 통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 연구원들이 보통은 네개 시도의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결과물을 연구 결과물을 내시는데 저는 중요하게는 이네개 시도 연구원을 가장 먼저 통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와 전남의 통합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는 전북도 충청권 메가시티 논의에 가세했습니다. 충청권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대전과 충남, 전북을 메가시티로 묶고 교통과 관광 등 분야에서 특별자치단체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광주, 전남 통합에서 그냥 빠져버린 것입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전라북도는 당연히 그냥 거기에서 논의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남권 광역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논의에서는 당연히 광주 전남만 얘기가 되고 전북은 언급이 안 되고 있고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주 전남 발전연구원의 용역도 광주 전남 광역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용역이라고 들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 이동과 향후 인구 전망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는 2011년 처음 순유출을 기록했다가 2017년을 기점으로 순유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을 제외한 대전과 충남, 충북 모두 인구의 수도권 유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난관이 예상되는 가운데 충청권이 행정통합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NB 뉴스 김경호입니다.